서해선 소사 대곡 구간이 개통했습니다. 지난 주말 운행을 시작해 월요일 아침 첫 손님을 맞았는데요. 네, 이제 막 개통한 열차의 출근길 풍경은 어땠을까요? 이정아 기자가 탑승해봤습니다. 서해선 소사역. 부천 소사와 고향 대곡을 연결하는 복선 전철이 개통한 지 사흘째를 맞았습니다. 열차 시간이 가까워지자 승객들이 승강장에 줄을 섭니다. 아, 네, 개통했다고 해서 타보려고 왔습니다. 네. 원종이나 정암동장 쪽에는 특히 원래 좀 교통편이 좀 부족했거든요. 김포 골드라인처럼 좀 출퇴근 시간에는 번잡하지 않을까 해서 배차 간격을 좀 좁혀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. 전체 6개 역사, 출근 시간 열차 운행 간격은 13분입니다. 현재 시각이 8시 10분쯤인데요. 열차를 타고 주요 환승역인 김포공항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4량 열차, 원종역과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도 승객들이 잇따라 탑승하며 어느덧 열차객실이 꽉 찼습니다. 10분 정도 만에 김포공항역에 도착했는데요. 보이는 것처럼 환승을 위해 이동하는 출근길 인파가 상당한 수준입니다. 에스컬레이터를 따라서 끝없는 행렬이 이어집니다. 이로써 김포공항역은 지하철 5호선과 9호선, 공항철도 골드라인 등 기존 4개 노선에 더해 서해선까지 5개 노선이 통과하게 됐습니다. 환승이 용이해진 대신 혼잡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 서해선이 합류되면서 5개 그 노선이 여기서 다 합쳐지잖아요. 그러니까 더 혼잡도가 더 심하겠죠. 특히 그 9호선이 더 지옥철이 될 것 같은 느낌. 공사 문제와 전동차 도입 지연 등으로 계획보다 개통이 2년이나 미뤄지며 진통을 겪었던 소사대곡선. 지역교통 편의를 한층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. 서해선은 이 1호선과 7호선이 서울로만 가던 길을 이제 안산에서 시흥을 거쳐서 우리 부천과 고향을 연결시켜주는 큰 의미가 있는 구간이고 오정의 지하철 시대가 열렸고 그래서 소사와 오정의 원도심의 거점이 마련돼서 또 대장신도시를 경유하는 대장홍대선이 개통하는 오는 2031년에는 원종역에서도 환승이 가능해집니다. 헬로TV 뉴스 이정아입니다.